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네, 국가 공인 자산 관리사, 공인 중개사 모텔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모텔 황제 검색하시면은요 모텔 황제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모텔 황제 블로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전국에 호텔 있지 않습니까? 네, 호텔 매매 물건과 네, 모텔 매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실물 100% 실물만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나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네, 모텔과 관련된 네, 호텔과 관련된 부동산 법률 지식이나 세무 관련 내용도 네, 모텔 황제가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방문하셔서 네, 고급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물건은요. 예, 모텔 매매 물건이고요. 네, 지역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물건 현황이죠. 네, 모텔 네, 매매 네, 물건 현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물건은 네, 경기도 의왕시에 입지하고 있죠. 네, 경기도 의왕시. 여러분들 경기도 의왕시는 매매 물건이 예, 중개 시장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원하시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이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물건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역은 네, 경기도 의왕시에 있죠. 네. 경기도 네. 의왕시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이고요. 물건 번호는 여러분 물건 번호만 기억하셔서 네,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은요 네, 보다 많은 네,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우리 소유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구체적인 집원이나 해당 모텔의 상호는 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모텔 황제 연락처 나가지 않습니까? 네,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 승인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승인일 네, 사용 승인일은 해당 모텔의 예, 신축된 연도죠. 네, 1988년 네, 2월 16일 날 해당 모텔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네, 해당 모텔의 층수는 네, 지상 1층에서 네, 4층까지 네, 이루어진 모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대지 면적 네,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을 예, 제곱미터라 보시면 175제곱미터고요. 네, 평수로 환산하시면 네, 53평이겠습니다. 네, 53평이고요. 대지 면적 봤으니까 연면적도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연면적 건축에 대한 면적이죠. 네, 연면적은 655제곱미터고요. 평수로 보시면 198평입니다. 네, 198평. 네. 그리고 매가, 예,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네, 매가는 네, 18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운영은 누가 하고 계시냐면 소유권자가 네, 직접 네, 운영하고 계시죠. 예, 최대 용자는요.
해당 모텔을 네,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를 설정하시고 최대 용자는 네, 9억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용자는요. 소유권자께서 해당 모텔을 담보를 설정하시고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금액은 네, 현재는 네, 6억입니다. 네, 6억이시고요. 아, 보증금이나 월세는 직영이니까 당연히 없고요. 해당 모텔을 매매를 18억에 네, 계약을 체결하시면 최대 용자 네, 9억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고요. 네, 실인수가격 실인수 가액은 네, 자기 자본 네, 8억 아 7억 예. 아, 자기 자본 아 죄송합니다. 매가가 네, 16억이네요. 네. 매가가 네, 16억. 제가 2억을 더 높게 불렀습니다. 네. 매가가 16억이고요. 최대 용자 9억을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예, 실인수 가액 네, 7억으로 네, 여러분들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모텔은요, 의왕시에 있는 모텔은 월 매출, 네, 꾸준히 네, 매달 네, 2천만 원을 네, 꾸준히 올리고 있는 모텔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해당 모텔의 객실수. 해당 모텔은 객실이 네, 22개. 2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주차대수는요. 주차대수는 네, 일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건물 인근에 인근의 건물 내부의 일부가 가능하고요. 건물 외부에 인근에 주차할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주차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네, 소유권자께서 현재 운영하시면서 주차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네,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계십니다. 예, 엘리베이터는 해당 모텔은 없습니다. 예,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예, 그리고 해당 모텔의 예, 용도 지역은 네,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일반 네, 상업 지역의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고요. 네, 기본적인 사항에 마지막으로 예, 공시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모텔의 예, 2018년 기준 네, 공시지가는요. 제곱미터당 285만 6천원 제곱미터당 예, 285만 6천원이고요. 평당 지금 환산했더니 한 평당 944만 1322원에 네, 형성된 네, 모텔입니다. 네, 공시지가가 한 평당 여러분들 좀 한 평당 해야 좀 이해가 좀 빠르시죠? 네, 한 평당 944만 1322원까지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해당 모텔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모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매매 물건의 모텔 분석 구체적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모텔은요, 지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유권자께서 네,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모텔은 현재 예, 여러분들 좀 이 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집합 건물 중 네, 구분 건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집합 건물은 뭐고 구분 건물이 뭔지 예, 여러분께 잠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죠. 예.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대지 안에 이제 모텔이 건물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4층으로 되어 있죠. 네, 지상 1층에서 네, 지상 1층에서 네, 지상 4층까지 1층, 2층, 3층, 네, 4층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 이 전체 건물 전체를 여러분 네, 이게 이제 대지죠. 대지 네, 땅입니다. 네, 대지 대지 안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 전체를 여러분 집합 건물 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건물 전체를 네, 집합 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 건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집합 건물을 여러분 단독으로 여러분들 네, 신고할 수도 있고요. 건축물 대장을 하실 때 구분해서 건물을 구분해서 이제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모텔이죠.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인데요. 구분 건물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 층당 이거를 이제 구분 건물 그런다. 구분 건물. 그래서 해당 건물은 1층과 2층 이렇게 따로따로 네, 구분 건물로 되어 있고요. 네, 3층과 4층이 이제 모텔이죠. 네, 3층과 4층을 네, 묶어서 네, 이렇게 구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 건물로 네, 이렇게 형성된 모텔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유권자가 다르겠죠? 네, 각각의 소유권자가 3, 4층은 네, 갑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이제 을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1층은 이제 경의 소유권자로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텔을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대지 면적, 연면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지 면적. 총 대지죠? 예, 총 대지 면적이 53평입니다. 53평 중, 네, 대지권 비율대로, 네,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연면적은 여러분, 연면적은 제가 198평 그랬죠? 네, 198평이 3층에서 4층. 제가 건축물 내장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제가 표기한 평수입니다. 3층, 4층.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을 합하니까 네, 198평입니다. 3, 4층 대지 면적이고요. 연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대지권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네, 대지권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제 대지권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대지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많이 보유하고 계시죠? 아파트로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아파트 한 동을 네, A동 한 동을 집합 건물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동에서 한 호를 네, A동 1205호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A동은 이제 집합 건물이고요. 1205호는 구분 건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상으로 구분 등기 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한 동에 한 아파트의 대지권 비율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땅은 이렇게 대지권 비율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3, 4층 모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의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이죠? 네. 갑의 대지권 비율은 53평이죠. 네, 53평에 곱하기 네, 100분의 이게 100분의 예, 두 개 층이니까 50이겠죠? 네, 이게 바로 대지권 비율입니다. 갑의 대지권 비율. 을의 대지권 비율은 어떨까요? 을의 대지권 비율은 네, 53평 중에 네, 100분의
100분의 예, 네 칸 중에 한 칸만 보유하고 있죠. 네, 그래서 100분의 25. 25가 을의 예, 대지권 비율이고요. 네, 병은 어떻습니까? 네, 병도 역시 네, 53평에 100분의 네, 25가 바로 예, 대지권 비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갑, 을, 병이 이렇게 대지권 비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층에 예, 제1종 근생이 두 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두 칸이? 예, 두 칸이 있어요. 그러면 정과 정이 예,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병은 예, 53평에 100분의 25죠. 예, 25에 곱하기 2분의 1이죠. 네, 예, 반절이니까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지권 비율이 나오겠죠.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네, 모태랑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 예, 수학은 하실 수 있으시죠? 네, 53평에 네, 을 정도 예, 100분의 25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 대지권 비율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갑은 53평 중에 100분의 50에 대한 비율로 대지권 비율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해당 모텔은 여기 3, 4층이 모텔이지 않습니까? 3, 4층인데요. 여기 3층에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약 28평 정도 예, 주택을 보유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객실 22개 포함되는 예, 주택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주택이 28평이 예,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층, 4층에 있으니까 카운터가 몇 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3층에 카운터가 있겠죠? 네, 카운터가 3층에 있고 네, 주택 거주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 아무래도 좀 용이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따로 주택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필요 없이 해당 모텔에서 거주하시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해당 모텔은요 예,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매수하신 후에 따로 시설에 대한 투자 없이 예, 바로 인수인계 받으시고 즉시 운영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해당 모텔은요 역세권에 있는데요. 네, 1호선 네, 의왕역 네, 역세권에 예,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임장을 가보시면은 보통 역세권에는요 모텔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밀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또 일반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텔 신축 허가도 나기 때문에 의왕역 인근에 보시면 모텔이 많이 밀집되어 있을 거라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시면 해당 모텔의 예, 상권은요 모텔 분산 지역입니다. 모텔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예,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모텔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모텔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예, 3, 4층만 모텔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네, 여기에서 좀 커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해당 모텔은요 수익률에 비해서 네. 수익률 대비 네, 리스크가 네, 작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모텔이 상권 자체가요, 여러분. 네. 의왕역
네, 역세권. 역세권, 네, 상권인데요. 입지 조건인데요. 이 인근 지역에 모텔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면 해당 모텔이 매가가 싸다, 상대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싸게 나왔다 할지언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작게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해당 모텔은요, 역세권이 있으면서도 모텔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네, 해당 모텔 외에 모텔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모텔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타 모텔보다 입지 조건은 더 좋습니다. 예,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가치 또한 타 모텔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텔을 처음 운영하시는 여러분들,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매매 매가가 16억이고요, 용자 9억, 레버리지 효과 누리시고 자기 자본 7억으로 리스크가 작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경기도 의왕시 매매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사료되는 물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물건은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매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